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마마를 시작으로 연말 무대 시상식에 12월에 군입대를 앞두고 일본으로 떠나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정국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의 궁금증이 폭발했는데요. 미국 매체들은 23일 방탄소년단 지민과 정국이 일본 일정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을 두고 지민과 정국은 오는 11월 2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3 마마 시상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마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방탄소년단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매체들은 두 사람 모두 2023 마마 시상식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지난 20일 발표한 2023 마마 어워즈에서 지민은 솔로 가수로는 가장 많은 6개 부문 8개 상에 노미네이트 되어 팬들이 열광했으며 정국은 최근 세븐과 3D로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어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1차, 2차 라인업에는 에이티즈, INI, JO1, EZU, 라이즈, 동방신기, 엔하이픈, 세븐틴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내 시상식 최초로 5만 명을 수용하는 도쿄돔에 입성하는 2023 마마 호스트는 배우 박보검과 가수 전소미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23 마마는 오는 28일과 29일 연일간 일본 도쿄돔에서 5만 명에 달하는 팬들 앞에서 열리며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